자, 여러분, 이제 오늘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지금 이제, 뭐, 12시가 좀 넘어서 저도 이렇게 카톡으로, 우리 수험생이, 보내와서 저도 이제 지금 프린트를 해서 지금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한 10분 정도 천천히 훑어봤는데 문제가 어렵습니다. 최소한, 지금 9급 계열에서 2012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, 14년, 15년, 16년, 지난 만으로 4년 동안 이제 9급 문제가 지금까지 10번 이상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최근 5년 동안의 9급 계열 문제 중에서는 이번이 제일 어려웠습니다. 제가 봤을 때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컷 높은 직렬, 뭐 검찰이나 일행이나 이렇게 컷 높은 직렬은 85점에서 90점 정도. 그다음에 자, 컷이 좀 낮은 직렬은 80점에서 85점 정도가 합격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물론, 이제, 뭐, 실제로 저도 이제, 뭐, 가채점 하는 걸 이제, 이렇게 좀 살짝 좀 보고 왔는데, 물론 이제 95점, 90점, 이렇게 맞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, 문제를 잘 푸신 분들 이야기고,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뭡니까? 뭐, 이 정도만 돼도, 사실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비중은 35%, 일곱 문제가 되겠습니다. 보통 이제 국가고시센터는 통계를 내보면 6.5 문제 정도, 32% 33% 정도를 최근 3년 동안 분석을 해보면 근현대사 쪽에서 냈거든요. 이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자 여기 제가 이제 훑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자 이렇게 이제 다섯 문제가 있습니다. 이 중에서도 솔직히 임진왜란이나 여기는 뭡니까? 고조선 관련 문제를 어려워했다. 이건 솔직히 공부를 안한 사람들이죠. 뭐 사실 고조선 문제에서 창해군이라고 하는 게 생소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거 몰라도 정답 고르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죠. 그 다음에 임진왜란. 솔직히 임진왜란 그 3대 대첩 문제는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은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수업을 안한 선생들이 없잖아요. 뭐 심지어 이제 뭐 우리 동경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됐었고, 그 다음에 천재에도 있는 문제고, 이건 뭐 지금까지도 뭐 많이 기출됐기 때문에 제가, 그나마 지금 뭡니까? 난이도 중으로 분류하지만 실제로 9번이나 19번 문제를 틀린 사람은 사실은 이분들은 이 답이 없는 분들이죠. 그렇다면 압축을 해보면 실제로,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문제는 5번과 6번과 10번 문제입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이 중에서도 핵심은 5번과 10번이라 보는 거죠. 솔직히 6번 문제는 이 대한제국 시기는 대충 문제 푸는 어떤 감각 스킬로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이건 충분히 3대 1 짝짓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5번과 5번의 의열단 문제. 사실 이제 최근 교과서에 8종 교과서에 보면 이제 부민간 어떤 폭탄 의거가 나옵니다. 일제의 마지막 그 폭탄 의거죠. 사실 하지만 뭡니까? 이거는 뭐 사실 5번과 10번 문제는 저도 이제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수업에서 이걸 뭡니까? 뭐 정답을 한두개 정도, 그러니까 선택지 두개 정도는 압축을 시킬 수 있지만 더 이상 압축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5번 같은 경우는 보면 의열단이라고 하는 건 잡아줬지만 사실 뭡니까? 뭐, 1번에 민족혁명당에, 가담했다. 뭐, 이건 당연히 제껴야 되는 거고. 3번에, 요건 김지섭 의거니까 요것도 제껴야 되는 거고. 그렇다면 2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남는데, 그 부민관과, 그 다음 이제 뭡니까? 그 4번에, 자, 임시정부가 제휴를 한 폭탄 의거를 계획했다. 사실 이둘다 제가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, 아,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어쨌든 출제됐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됩니다. 사실 둘 중에 하나 찍어가지고 맞은 사람들한테는 뭐 맞은 사람들은 다행이고 틀린 사람들은 사실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를 비판하셔야 되겠죠. 자, 그다음 이제 10번의 토지조사 문제도 그래요. 자, 사실 토지조사업은 지금까지 많이 나오던 문제니까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아마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3번과 4번이 지세율이
1.3%다. 그다음 이제 그리고 토지 가옥 증명 규칙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선택지 4개 중에서 아무래도 심정적으로 2번이 답일 것 같은데 3번과 4번에 잘 모르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아마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. 사실 10번 문제도 동그라미 1번은 제낄 수가 있고 동그라미 2번이 심정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동그라미 3번, 4번이 잘 모르는 이야기 이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뭐 우리 수업 범위를 벗어난 게 뭐 5번에 선택지 두 개로 좁혀지지만 나머지 두 개로 좁히기 어렵다. 10번에 선택지 두 개가 잘 모르는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. 사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단어가 살짝 들어갔다고 해도 충분히 정답을 찾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90점 정도나 그러니까 실제로 85점, 90점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. 근데 95점 만점은 아마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. 알겠죠?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뭐 비판하셔도 저는 그 비판을 달게 받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위를 넓히지는 말아야 된다. 범위를 넓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. 과연 여러분 솔직히 이 부민단 의거나 자 또는 뭡니까? 그 토지조사업의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8,000분씩, 7,000분씩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상세하게 정말 이 문제의 정답을 진짜 알고 고르게끔 수업을 했던가요? 그건 아니잖아요. 제가 3,000분짜리 수업을 하거나 제가 1,800분짜리 수업을 해도 어차피 여기서 두 개 두 개는 좁혀지지만 더 이상 좁혀지지 않죠. 여러분들이 6,000분, 7,000분, 8,000분짜리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엄청 했어도 어차피 이거는 그렇게밖에 좁혀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수업 시간에 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또 찾겠죠. 이 부민단 의거가 어디에 있냐? 국사교과서에 있어요. 국사교과서에 있는데 그걸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다른 강사가 있냐는 거죠. 아마 없을 거예요. 지금 와서 뭡니까? 자기 교재 어디 구석 찐 거 이제 캡처 떠갖고 막 올리긴 하겠지만 결국 안 했을 거라고. 솔직히 강사도 이걸 수업 시간에 뭡니까? 수험생들이 풀 수 있게끔 수업한 선생들도 없었을 거고. 그 다음에 뭡니까?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뭡니까? 5번의 부민단이나 10번의 동그라미 3번, 4번 선택지 때문에 사실 뭡니까? 범위를 그럼 이제 여기서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? 저는 문제를 많이 다양한 문제를 아주 질 좋은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제 커버를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. 이것 때문에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저는 뭡니까? 이게 올바른 노선은 아니라고 봅니다. 뭐 여러분들이 뭐 제 수업을 듣고 사실 한 90점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한 85점 정도 나오신 분들은 사실 뭐 저를 뭐 비판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선방한 거다. 한 90점 정도는 선방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. 알겠죠?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지금 이제 한국사 가지고 이번에 한국사가 뭐 다섯 과목 중에서 뭐 제일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. 뭐 객관적으로 어려운 거 맞습니다. 이게 뭐 웬만한 7급 정도 수준의 어떤 난이도로 나왔어요, 사실. 알겠죠? 뭐 작년 7급 국가직까지는 아니지만 작년에 7급 지방직보다는 어렵고 그 다음에 작년에 서울시 7급보다 뭐 비슷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이번에 나왔거든요. 그러면 이제 사실 뭡니까? 구준생들은 뭐 85점, 90점이면 나름 뭡니까? 선방한 거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6,000분, 7,000분, 8,000분짜리 수업을 1년, 2년씩 듣고도 이거 80점 안 나온 사람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. 자, 여러분, 이번 시험을 계기로 여러분들도 이 한국사 공부 노선에 대해서 짧고 컴팩트하게 공부하고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서 커버를 하는 게 맞는지 정말 6,000분, 7,000분, 8,000분씩 수업을 죽으라고 들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렇게 죽으라고 들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냐는 거죠. 풀 수 없다는 거죠. 알겠죠? 자, 여러분, 그러면 지금부터 쌤이 한 문제 한 문제씩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